자, 오늘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조지고 시원하게 이깁시다. 네. 파이팅. 조지는 거 좋아하네. 조지야. 한다. 조지야. 노볼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공 건드렸는데 떴고 중견수 먼 거리 달려오면서 좌익수 구자욱이 나타나서 잡았습니다. 그만큼 보드라인 쪽에 많이 들어옵니다. 바깥쪽 공 잘 건드렸고 왼쪽 좌익수 구자욱이 잡았습니다. 카운트를 잡고 주자가 걸렸어요. 이렇게 볼넷 스윙을 할 수 있게끔 도모를 합니다. 네. 그만큼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죠. 볼넷이에요. 번트를 냅니다. 이영아 잡고 3번 비었습니다. 2생번트 성공. 역시 변하고 이번엔 인플레이 타고 됐고 홈에 그러나 빠졌어요. 기록된 실책이 또 있습니다. 높았습니다. 이 공을 바라보면서 밀어내기 몰라. 삼성 라이언스 현재까지 노힛 투런. 올라왔기 때문에 장기가 던지고 있지. 자, 은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떴습니다. 센터 쪽 높은 타구입니다. 담장 그대로 넘어갑니다. 유사한 동작을 만들어서 던지기도 했었고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원앤원 3구 높은 바운드에 땅볼 타고 내야에 가둬놓고 1루에 1루에서 아웃.
번트 3루 쪽으로 냈고 잡고 앞선 지자죠. 앞선 지자 아웃. 그리고 양의지 초구도 올렸는데 뒤로 뜹니다. 박민호 파울 지역에서 잡았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이 타구를 잡아내서 박병호가 이닝을 끝냅니다. 한복판으로 미트를 벌렸는데 결국 벗어나면서 안주영이 볼넷으로 1루에. 많이 구설을 하면 주자는 뛰었고 볼입니다. 볼넷입니다. 바운드볼 뒤로 옆쪽으로 범이 흘렀어요. 공의 위치를 지적을 해줬는데 엄청 좋아졌다. 끌어당긴 타구! 이 타구 막아놓고 1루로 돌진!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이 사이에 3루자 홈인! 그렇습니다. 뭐 라이온즈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밀어버리 타구 빠집니다. 3루자 허밍 강민호까지 허브로. 카운트에서 7구째를 끌어당깁니다. 1루수 잡고 투수 베이스 커버 홈을 날리는 구장 홈은 떠집니다. 주자는 홈으로. 한번 뭔가 변수가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강성호의 타구 이번엔 앞서보다 나쁜 발 위쪽에 맞으면서 오른쪽에 떴고 우익수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 이렇게 더블헤더 1차전 삼성 라이온즈가 접전 끝에 3점차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야, 들어가. 형이야, 이거 하고. 아, 말 좀 들어, 이거 봐. 창민이가 말을 잘 듣는 거 같지. 말 진짜 안 들어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이제. 진짜 많이 괴롭습니다. 야, 올라오자마자 아직 뭐 신발 줘. 신발 주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안경 달래요. 진짜요? 아, 그래 잘 던지고 있어요. 그래 승환이 형 길이 받아서.
맨날 뭐 달라고만 하고. 아 형은 다 가졌지 않습니까? 제가 안 가진 걸. 잘못된 것 같아. 카메라 앞에서만 좋은 사람인 척. 알바라 그게 너잖아. 레전드. 와, 야. 뭐 먹어요? 레오한테 뺏었어요. 레니한테. 쪽을 밀어내면서 우중간으로 우중간 완벽하게 갈라놓습니다. 1루 주자 김원건 3루를 돕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내려갔다 올라왔고 그냥 올라와서 동경기 연습에서 김지찬이 깨끗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정타에 걸렸는데 이 타구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타구는 구르고 굴러서 펜스까지 그자욱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 선수가 이렇게 또 따라가는 점수를 2사 이후에 만들어줬습니다. 마운드볼 2사에 맥클런 선목한 골! 김영훈의 타구는 센터 쪽으로 뻗어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코너 홈런 김영웅! 빼고 싶어 하는데 원바운드 볼이 됐고 정철원의 초구를 끌어당기면서 왼쪽에 차 진짜 두 명 홈으로 들어옵니다. 삼진 머리를 탁탁 치고 있는 김대한인데 결국 스윙 삼진으로 투아웃이 됐습니다. 들어왔어요 삼진. 초구부터 센터쪽 중교수 뛰입니다. 결과로도 연결되고 있어요. 예. 중견사 펜타 펜스까지 가는 것을 끄는 정수빈.
예. 먼트시드 3점. 앞선 주자 늦었고 타점. 아웃. 몸쪽 깊게 들어오면서 박병호가 볼넷으로 일루에 나갑니다. 주자를 뛰고 타잔 때렸습니다. 우중간, 우중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1루에 있던 구자욱까지 홈으로 이렇게 석점도 추가. 맥키넌 선수의 그림이 나갈 때 박민준 선수가 나왔는데 첫 출전이었고요. 이유찬에 타고 센터 쪽 점프하면서 좌익수 구자욱이 처리하면서 이렇게 부산 상대 더블헤더를 독식했고 삼성 라이언즈가 연승을 이어갑니다.